뜨겁고 메마른 사막의 어느 날이었어요. 키큰 사과화로 선인장에서 빨간 열매 하나가 떨어졌어요. 툭! 그 열매는 모래 위에서 새 쪽으로 갈라졌지요. 까만 씨들이 쏟아져 나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늘한 저녁이 되었어요. 늙은 사막쥐 한 마리가 기어 나와 단물이 많은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모래 위로 종종종 사라졌지요. 수염에 붙었던 씨 하나가 팔로 뻗은 나무 밑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요. 씨가 그곳에 떨어진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먹을 것을 찾아 나온 점박이 사막 다람쥐의 눈에도 팔로버드 가지 높은 곳에서 지저귀던 방울새의 눈에도 띄지 않았거든요. 건조한 날이 오래 계속되다가 비가 흠뻑 내렸어요. 그러자 곧 땅을 뚫고 선인장 하나가 비죽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린 싹은 아주 조금씩 조금씩 자랐어요. 팔로버드 나무가 뜨거운 여름볕과 추운 겨울밤을 지켜주었지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겨우 엄마 손한뼘 크기예요. 가시 사이로 사막개미가 오르내릴 만큼밖에는 안 되었지요. 비가 내리고 꽃들이 곱게 피어났어요. 선인장은 긴 뿌리로 물을 듬뿍 빨아올려 통통해졌지요. 젊은 사막쥐 한 마리가 기어 나와 팔로버드 나무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는 보금자리를 꾸미기 위해 총총히 떠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면 선인장은 몸속에 모아둔 물로 자랐어요. 그러면 통통했던 몸이 곧 홀쭉해졌지요. 팔로버드 나무가 작은 잎들을 떨구었습니다. 그래도 선인장을 가릴 만큼의 그늘은 늘 남아있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장은 이제 5살 어린이 키만 해요. 큰 토끼 한 마리가 선인장 그늘에서 쉬면서 선인장을 갉아먹었어요. 그러다 저만치 늑대가 어슬렁거리자 바로 옆에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50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장은 엄마 키 2배만큼 자라 늙은 팔로버드 나무 옆에 곧고 늠름하게 섰지요. 그리고 태어난 뒤 처음으로 하얗고 노란 꽃을 꼭대기에 피웠답니다. 그때부터 선인장은 해마다 봄이면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도 딱 하룻밤 피었다가 뜨거운 낮이 되면 바로 져버렸지요. 꽃들은 사막 친구들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새와 벌, 박쥐들이 꿀을 먹으러 끊임없이 모여들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그 열매는 아주 빨갛게 익어 벌어졌지요. 도마뱀 무늬 딱따구리가 열매를 먹으러 왔다가 안전하고 먹이가 많은 선인장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 사막에서 새 호텔을 짓기에 딱 알맞은 곳을 찾은 겁니다. 딱따구리는 곧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구는 길고 딱딱한 불이 하나였어요. 딱딱딱. 선인장 둘레를 둥글게 판 다음 딱딱딱. 깊숙이 파들어가 편안하고 넓은 방을 만들었지요. 선인장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딱따구리가 판 구멍 끝에 새 껍질이 생겨서 물기가 마르지 않았거든요. 딱따구리는 이제 더운 낮에는 그늘 지고
추운 밤에는 따스하고 훌륭한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선인장은 몸에 해로운 벌레들을 딱따구리가 잡아먹어 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지요. 60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장 호텔은 앞바퀴 3배만큼이 되었어요. 옆에서 큰 가지가 뻗어 호텔도 더 넓어졌습니다. 딱따구리는 이제 새 구멍에서 삽니다. 전에 쓰던 구멍은 난쟁이 올빼미가 들어와서 살고요. 그 위 옆가지에는 흰줄 비둘기가 둥지를 틀었지요. 새들은 가시가 난 선인장 꼭대기에 살면서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몸을 지킵니다. 사막은 온통 개미와 쥐, 도마뱀과 뱀, 토끼와 여우들이 사는 크고 작은 구멍들로 가득합니다. 150년이 지나자 선인장에도 크고 작은 구멍들이 수없이 생겼지요. 이제 이 거대한 선인장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앞바퀴 10배나 되는 키에 가지는 7개나 뻗었습니다. 무게는 8,000kg, 자동차 5대를 합한 것만큼 무거웠지요. 모두들 선인장 호텔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여기서 새들은 알을 낳고 사막쥐는 새끼를 길렀지요. 곤충도 박쥐도 이 호텔에서 삽니다. 한 동물 가족이 이사를 가면 또 다른 동물이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해마다 봄이면 꿀과 달콤한 빨간 열매 잔치에 초대되었지요. 200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늙은 선인장 호텔은 거센 바람에 휩쓸려 모래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어요. 가시가 난 거대한 가지들도 힘없이 부서졌지요. 선인장 호텔 안 높은 곳에서 살던 동물들은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갔어요. 그러나 곧 낮은 곳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지네와 전갈, 개미와 흰개미들이 이 쓰러진 호텔의 새 손님이 되었지요.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선인장 호텔을 지탱해주던 줄기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알록 도마뱀이 벌레를 찾아 선인장 위로 줄다름을 쳤습니다. 땅뱀도 그늘 밑에 똬리를 틀었지요. 그리고 주위에는 온통 아주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선인장 숲이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며칠 뜨겁고 춥고 비오고 메마른 날들을 다 견뎌내고 또 다른 선인장 호텔이 될 만큼 크게 자라날 겁니다.